A baby fish, not a little fish. 우와, 진 영어 노래도 할 줄 알아? 아빠도 알려줘. 학교에서 마스터하고 알려줄게. 지금 부족해. 여보, 오늘 진이 학원 피업 가는 거 잊지 마. 아이, 걱정 마. 아, 주말에 아버님 댁 가는 거 맞지? 아, 맞다. 깜빡했네. 정신이 없어서. 나 먼저 갈게. 밥은? 진이야, 엄마 간다. 어, 나다. 어, 아빠, 식사하셨죠? 답답하더라도 밖에 나가지 마시고. 걱정 너무 말고. 잘 알아서 하니까 오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럼 끊는다. 아, 왜? 학원이 휴원한다고? 어, 상황 봐서 반차라도 낼 테니까 당신도 끝나면 빨리 와. 진이야, 오늘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연우랑 아줌마랑 집으로 와달라고 아빠 얘기해놓을게. 응. 당신의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는 당신의 하루가 여느 때처럼 평범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처리해. 10분만 쉽시다. 어, 저 부장님. 어, 내일 중요한 미팅이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하자고. 어, 네. 어, 연우 엄마. 어, 너무 미안해요. 그 진이 아빠 곧 퇴근할 거예요. 네, 고마워요. 하지만 살다 보면 평범함이 소중해지는 날들과 모두가 이겨내기 힘든 날들이 찾아오곤 하죠. 진이야! 아빠. 너 왜 나와 있어? 가는 거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이게 잘 안 돼. 고장 나서. 피곤한 지 금방 자네. 내일은 또 어떡하지? 진이도 걱정이지만 주말마다 아버님한테 가는 것도 걱정이다. 계속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잖아. 아, 진짜.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채우지 못한 빈자리 함께 채우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들어가서 놀까? 어르신,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언제든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어디서든 당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이어지도록 함께 채우고 함께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